대체 아주머니에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왜 이런지 혹시 병원 가보셨어요? 네. 뭐래 병원에서? 병원에서는 자기네는 신기하지만 특이한 병이고 신기하고 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혹시 큰 사고 당하신 적 있어요, 어머니? 사고 당한 적 없죠. 허리를 다쳤거나? 한 번도 없어요? 네. 원인 모를 증상 때문에 아주머니는 집 밖 출입도 쉽지 않은 상황. 아이고야. 때문에 아주머니에겐 유일한 한 사람, 시집간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마 찾아와 아주머니의 손발이 돼주고 있었는데. 나올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 이제 희망조차 안 굳게 되고 그냥 무뎌지는 것 같아요. 평생 이렇게 아파야 되는군. 그냥 우리 엄마 이렇게 평생 아프다가 그냥 그렇게 불행하게 돌아가실 건가 그런 생각하고. 딸의 마음은 늘 정말 곁에서 애어지죠. 함께하지 못하는 친정엄마 생각에 딸은 마음 한켠이 늘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운 모녀의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는 제작진, 방법을 찾아 나섰는데 마침내 반가운 소식을 갖고 아주머니의 집을 다시 찾았다. 반신반의하는 아주머니의 설득에 성공. 자신의 병을 진단해보겠다고 나서준 의료진은 고맙지만 아주머니는 절반의 희망만 갖겠다는 상황. 병원에 도착한 후 신속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부터 시작되었다. 지켜보는 딸 역시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 10년 넘는 그 기간 동안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지내고 계셨는데 100명이라도 알면은 좀 답답한 게 조금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다양한 검사들을 끝내고 드디어 담당 의사와의 면담 시간. 원인이 뭘까요? 다시 한번 아주머니의 증상을 신중히 살펴보는 모습인데. 이런 증상이 흔한 건가요, 교수님? 아니, 굉장히 드물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고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보고돼 있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오늘 기나긴 궁금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병명이 있어요? 이런 증상? 병명은 이제 영어로 이야기했었는데 painful leg and moving toe. 우리말로 하면 통증을 동반하는 스스로 움직이는 발가락 이렇게 되겠죠. 드디어 밝혀진 아주머니의 병명. painful leg and moving toe는 심한 통증을 동반한 이상 운동이 주로 발가락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희귀 난치병이다. 발병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경우도 고작 3분의 1에 불과하다. 완치를 위해선 원인을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허리 MRI 촬영은 괜찮아요. 즉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눌려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신경 전달 속도 검사를 해보니까 말초신경 중에서 감각을 담당하는 말초신경의 기능이 지금 많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감각신경이 손상된 것이 발병 원인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 지금 말초신경 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게 혹시 이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이 병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희망을 해보는 거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지금 물론이죠. 현재로서는요. 치료의 가능성을 전해들은 것만으로도 모녀의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다. 원인을 알았다는 게 영혼이 뭐 묶어진다 하면 좀 가면서도 좀 괴로울 텐데 그래도 희망상
기분 좋죠. 교수님이 이렇게 치료해보자고 하셨으니까 한번 열심히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이제 모녀에게 필요한 건 시간을 견디는 것.